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의 명물인 바로 자갈치 시장에 왔는데요. 이 자갈치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수산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가지고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키울 겁니다. 자, 저번 컨텐츠에 이어서 바로 이제 만 원을 들고 왔는데 이 만 원으로 제가 대단한 생물을 한번 사볼 거예요. 뭐 고래나 뭐 이런 거. 자, 여기는 좀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 가락시장을 많이 갔었는데, 야, 여기 너무 크다. 안녕, 여기 숭어예요, 숭어. 야, 여기 숭어도 있고, 요즘에 제철이니 방어도 있습니다. 네, 킹크랩인가? 야, 뭐 전복도 있고, 뭐 해삼도 있고, 가리비도 있고, 꼼장어도 있네요. 아, 이거 뭐야, 수염 이상하다잉? 와. 근데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란 건데 제가 멀리서 봤을 때 이거 멘티스 슬림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 보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무슨 새우지? 이모, 이거 무슨 새우예요 이름? 와, 이거 보리새우라고 하는데, 야, 이거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이제 멘티스 슬림프. 뭐 제가 먹는 거보다 한번 먹여보고 싶다. 와, 이쁘지 않아요? 아, 여기 랍사 진짜 크다. 이거 보세요. 진짜 큰 랍스타. 이게 대방어라고 하나? 대방어. 참치 같아. 대방어. 아. 지금 제가 사실 어떤 걸 보러 왔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갑각류 중에서도 이제 제가 요즘에 키우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보러 왔는데, 부산에서만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키워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수조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와. 쭈끼 어디 있어? 와. 자, 여러분 이게. 와, 이게 개도 있고. 와, 이거 블랙 타이거 새우죠?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이제 갑오징어고요. 와. 자, 여러분들 군소도 있어요. 와, 한약재 같이 생겼다. 와, 여러분들, 와, 여기에 상어가 있어요. 얘 이빨 문어예요? 이빨 문어도 얘는 작아서 그냥 그런 거. 아, 진짜요? 낚시 받는 게 좋지. 아, 낚시로 잡아오시는 거구나. 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가 좀 싸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 오, 여기 있네요. 와, 이게 장어 안에. 우와, 이게 크다. 야야. 와. 와. 저는 살아있는 건 못 사가겠고, 죽어있는 거 한 마리만 사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키우진 못할 것 같고. 와. 여기서 상어를 만날 줄이야. 저 이거 보세요. 상어 얼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와, 한 마리 4,000원이요? 제가 상어를 한 마리 샀습니다. 네, 물론 죽은 거 샀어요. 자, 말씀드렸죠. 제가 대단한 거 산다고. 여기 말고,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대단한 거.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먹는 건데. 와, 이것도 크다. 전복. 새우. 야, 꽃게. 진짜 다양하게도 많지만 지금 제가 소수문해서 온 결과 여기서 한 군데에서만 딱 하나 팝니다. 그거를 제가 살려갈 거예요. 살려서. 바로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와, 제가 이걸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냐, 이거 너도 절로 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 군데만 팝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총각상해라 해서 자갈치 시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면 되고요. 총각상해. 제가 한 마리만 조금 큰 애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야, 크죠? 이게 이제 고생대 생물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긴 친구인데 우리나라에도 바로 부채새우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 국산 남해에서 잡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보네요. 이 친구는 제가 살려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키울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갈라나? 들어갈라나?
아유, 작다. 통이 너무 작게 가져왔다. 자, 그래도 제가 큰 통으로 옮겨서, 아, 이게 너무 크니까 작은 걸로 교환했습니다. 작은 걸 데려가야지. 아, 좁아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자, 어쨌든 제 목표는 이루었어요. 상어도 사고 부채 새우까지 샀습니다. 야, 이제 집에 가야지. 원래 사장님이 한 마리씩 이렇게 안 팔아요. 여러분들 이거 먹을 때 많이씩 사시면 되고, 저는 한 마리 5,000원 좋은 쪽으로 쓰신다 하셔서 사장님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울게요. 오, 야, 물총 쏘네. 예전에 잡았던 거 있는데 이게 다금발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키로당 몇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보네요. 이게 좀 작은 거고 나중에 엄청 커진대요. 여기에 낙지 꼬맹이를, 아이고, 여기 있다가 이제 잡아먹히는 거군요. 자, 이거는 개불.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말랑말랑한 이 느낌이 아주 그냥 거시기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이거는 한 마리만 사가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먹겠다. 이 찌개 살이 얼마나 많을까. 광어도 있고요. 진짜 여기 수산시장 오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멍게부터 해가지고, 이야, 좋습니다. 좋아. 와, 난 이거 보면은 왜 자꾸 멘티스가 생각날까. 와, 이거 보니까 우리 애기, 아, 진짜 좋아할 텐데 이상하게 내가 먹을 건 생각은 안 해요. 네. 자, 여기 문어도 있네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문어도 키울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어도 키울 수 있는데 안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복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소라예요. 소라는 약간 주황 색깔 빨판을 갖고 있고, 전복은 약간 아이보리 색깔?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 또 신기한 게 뭐가 있었는데, 여긴 방어고, 진짜 신기한 게 더 하나 있거든요. 와, 진짜 해수 어항만 컸어도 얘가 범돔이라는 거고, 여기 줄무늬 있는 애들이 줄돔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수 어항에 키울 수는 있는데 좀 사이즈가 비교적 크니까 사실 키우긴 좀 어렵고, 여기 지금 수산시장에 와 있는데, 아, 구출해주고 싶다. 얘는 한 마리 있네, 여기서. 우와, 가오리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가오리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나중에 박물관 하거나 그러면 그때 키워야겠다. 이야, 이거 뭔가, 이모, 이거 무슨 가오리예요? 무슨 가, 아, 이거 참 가오리라고 합니다. 참 가오리. 와, 이거 뭐지? 여러분들 이거 별로 안 커 보이죠? 진짜 큰 거예요. 이거 갈치예요? 뭐예요, 이거? 신기하다. 와, 여기 야외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고 자갈치 시장이 너무 큰데요. 와, 새우도 많고 꽃게도 신선하고 다 좋습니다. 와, 여기 가물치, 자라, 요거는 이제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 보양식을 자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 제가 찾던 친구 되게 희귀하게 생긴 친구예요. 얘 이거 보세요. 야, 도롱뇽 알같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엄청 큽니다. 이 친구도 식용으로 많이 쓰는 친구인데 물맥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안에 되게 많아요. 와, 우파루파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샵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 자고 왔거든요. 이제 와서 이제 물맛댐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했고, 이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와, 신선하게 잘 도착을 했습니다. 부채새우 저 친구를 12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가져온 친구는 5,000원에. 자, 와, 드디어 들어갔는데 지금 물맛댐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온도맛댐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을 리스크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 꼬리 보면은 국산 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털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여기 적응하고 나중에 먹이도 줘보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해산물 이제 10,000원 주고 사서 게으르기 결국에는 이 부채새우를 위해서 한번 갔는데 어쩔결에도 상어도 사왔습니다. 그건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고 다음에 이 친구가 적응하고 더 잘 살 때 그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각각류만 넣어놔가지고 각각류만 넣어놨는데 여기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이좋게 지내라.